자, 스카이립 이어서 갑니다. 저번에 보니까 저희 집 쪽에 있는 말레삼 방에 안 가봤더라고요. 가보죠. 자, 여기가 말레삼 방이죠. 내가 다른 NPC들은 몰라도 마무리 짓고 헤어지긴 했지만 말레삼은 다르거든요. 내가 얘기한다 그러고 저기 앉아있네. 얘기하기 전에 헤어졌기 때문에 뭐 숨겨놓은 거 없니? 저기 앉아있는 게 페이크일 수도 있어. 뭔가 있을 수도 있어. 줄거 없니? 필요한 거 있으면 줄 거야? 아니죠. 말레삼도 대화가 안 되네요. 그럼 일단은 원에서 이제 볼건다본거 같고, 뭐 당연히 카시오스도 안 되겠죠. 메인 퀘스트 진행하러 가겠습니다. 메인 퀘스트 빨리 깨고 리그모어 2 하러 가야죠. 갑니다. 탈모 나가. 꺼져. 그렇게 전쟁을 하고 뻔뻔하게 앉아 있어? 너희 마지막 내잘 기억하겠네. 어허. 그렇지. 빨리 풀어. 그만 떠들고 이씨. 내려. 열려라! 마무리구만. 나는 마법사라네. 마법사인데 왜 전사의 시험을 치러야 되는가? 내려온나. 저기요. 운석 그만 떨어뜨리세요. 곱게 죽으세요, 그냥. 쓴. 와, 하늘 너무 예쁘다. 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파선악스도 기뻐하고 있네요. 배를 뒤집고 있죠? 나도 같이 가! 됐냐? 됐다. 드디어 80을 찍었습니다. 결과를 보죠. 엄청난 노가다가 있었고요. 파괴마법 숙련도가 170 가까이 되죠. 회복도 이제 120 가까이 되고요. 고의적으로 이제 노가다를 해서 쭉쭉쭉쭉 올렸습니다. 이제 파서낙스 사례 퀘스트 때 파괴마법으로 안 죽는 버그가 있거든요. 그걸로도 잡았고, 뭐 악령병사 소환해서 잡았고, 뭐 드래곤, 거인 막다다 죽였고요.
뭔가 일부러 맞아가면서도 회복 올렸고요. 그렇게 올렸는데도 변화보다 낮아 보이지만 올려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지옥의 노가다였기 때문에 변화마법처럼 달인 마법 한번 쓰면은 하나 막 두 번 쓰면 하나씩 올라오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노가다가 있었고요. 소비량이 얼마나 감소됐나 볼까? 소각 25 아마 38 정도 되지 않았었나? 엄청나게 감소가 됐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렇게 감소를 시켜도 별로 안 셉니다. 그리고 중갑을 입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던가드 수장 흑인 대머리 수장님한테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레벨링을 위해서 지금 중갑을 퍽까지 찍어서 다 찍어놓은 상태고요. 방어력도 200이 넘어가죠. 그리고 가면도 메인 퀘스트에서 먹은 걸로 바꿨습니다. 이거 있죠? 나크린 가면 그 외에 뭐 이것저것 뭐 마비 지팡이도 먹었고 뭐 이거 먹긴 했는데 크게 변한 건 없고요. 이제 리그모어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관계로 내일 내일 만나는 걸로 하죠. 아우 정신없어. 엄청나게 노가다가 있었습니다. 아 그냥 만날까? 아 만나자. 오 야야야. 야 얼마 만에 만나는 거야? 와. 거기서 있어 그냥. 아는 척 하지 마. 난 근데 90레벨까지 찍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 찍겠더라고요. 파괴 마법으로는. 변화 마법으로 찍었으면 진짜 120도 찍었을 텐데 파괴 회복으로 올리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170 찍었는데 거의 이것도 엄청 찍은 거예요. 엄청 찍은 겁니다, 이것도. 원래 몇이었지? 80대였나? 어찌됐건 들어가죠. 아 이거 너무 녹화가 길어졌는데 녹화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아 됐다. 자 그럼 만나보죠. 드디어 만나네. 어느 거였니? 의자에 앉기 추억에 젖어. 너무 피곤한데? 얌전히 기다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약간 원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2도 더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닙니다. 잠깐만요. 꺼지세요. 진행 안 되는 거 아니지? 세트리냐? 세트리지. 야 유유자적하고 있었던. 편지 배달을 왔군요. 대화하기 전에 이거 진짜 원부터 해서 다행이다. 나 원 하기 전에는 이제 기억도 못했거든요. 테스트 할 때는 바닥에 구멍 나 있다. 대화나 하자. 텐드리, 세트리, 도둑, 제자, 전달자, 마법사, 지주 그리고 이제는 배달부라 이거지. Too long, Dragonborn. Too long. I'd say by a whisker. 날 찾기 위해 당신을 보냈다면 틀림없이 정말로 아주 특별한 배달물이겠지. 못 들어봤는데 뭐야? 내 알 바 아니어서. 리그모어 소식을 못 들었나? 아 나 편지 읽어봤어야 되나? 아니죠? 읽어보라고 안 떴죠? 편지라고는 한 장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나 리그모어가 과거를 잊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국정조서? 어우 되게 얘도 여유가 넘친다. 처음에 만나고 그랬을 때 굉장히 뭐 무서운 분위기여서 내가 부금도 그렇게 했는데 먼저 온 편지 먼저 읽어볼까요? 아 이게 그 먼저 온 편지구나. 시군이 보낸 편지네. 이 기존에 있던 편지는 빼버려야 되나? 받아가자. 영어가 앞에 써있으니까 구분이 되니까. 숲에서 빼고는 다 버렸거든요. 아 횡성수설하네. 아 이거 빼고 다 버렸습니다. 아이고 숲에서 빼고 다 버렸습니다. 아유 이 숲에서의 얼굴이랑
2에서 리그모어의 얼굴이랑 얼마나 변해 있을지 약간 비교도 해볼 겸 읽어볼까? 사시대 205년 드래곤본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린 결국 당신을 찾아냈다는 말이겠지요. 당신도 분명 시로딜에서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저못 들어봤죠? 비록 시로딜이 다시 안정을 되찾긴 했지만 자연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당신과 기니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서신은 이름 하나 빠졌지만 내가 누구를 언급하는지는 알리라 믿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복화술 하냐? 입이 지금 굉장히 현란한데? 뭔 일에 끼어든 거야? 누군가가 다른 방법으로 통행세를 거두려고 하면은 조심해야 된다. 정신없어. 일단 알겠지만 그 건에 관해서 생각을 잠시 해봐야겠어. 통행증 받으러 가겠어. 받으러 가죠. Must 내 추억이 생각났을 텐데. 최근에 리그모 만나봤어. 요즘 리그모 어떻게 지내?전부 알게 될 거야. 말을 왜 그따위로 해? Foreboding? 얼굴 좀 많이 봤다고 너무 편해진 것 같은데, 좀 혼내줘야겠는데. 동족이라고 지금 가면서도 동족인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야.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Must 그나저나 그때 깽판 친 이후로 처음 구석이 그래서 박혀 있는 건가 지금? 그때 리그모어 깽 맞춰서 쫓겨나서? 나 방금 못 들었어. They's all civilized. Got a big thing about it, apparently. 뭐 시로딜이 위험해졌다 뭐 이런 뜻이겠죠? 나중에 편집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뭘본 거야, 새들이? 침착함을 유지해야 돼. 그럼 알게 될 거야. 됐다, 세이브하자. 나와 헤어진 이후 당신은 어떻게 지내는지 들려주지 않겠어? 저번 화에서 농가에 살았던 거 확인을 했죠. 유유자적하던 거. 얘가 빨개 벗고 다녀서 새를 못 주나 보다. 이 아주라의 신도였죠? 아라니아. 행운을 빌어. 살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다음에 또 보자고. 얘 초급 마법밖에 못 쓰거든요. 불안한데 전용 무기도 없고. 초소로 갑시다 저는.